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EO 스토리의 김은정입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아무리 많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유리천장이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특히나 이 부동산 시장에서 여성 CEO를 만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동산 시장에서 성공 신화를 일구어낸 분이 계셔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우 KID의 김동신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우리 시청자분들께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려 볼까요? 안녕하세요. 다우 KID 회장 김동신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그 부동산 디벨로퍼라고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네. 부동산 디벨로퍼라는 직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직접 소개해 주세요. 부동산 디벨로퍼라는 거는 이제 땅을 매입을 하고 기획을 네. 하고 분양하고 마무리까지 일괄적으로 전부 다 부동산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다 총괄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부동산 디벨로퍼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끝까지 지휘자의 역할을 한다. 예.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은데 회장님은 그렇다면 어떤 디벨로퍼이신지? 저는 네. 단계 단계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거는 뭐 당연한 일이겠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한 1인 한 10력, 100력을 해야지만이 그 성과를 낼 수,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네. 이제 그때그때마다 또 이렇게 들러다 보고 그때 고치지 않으면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면 그냥 그게 성과물로 나오기 때문에 성과물로 나오기까지는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좀 하나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참견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 참견하는. 네, 참견하는 우리 직원들이 봤을 때는 네. 피곤한 스타일? 피곤한 디벨로퍼다. 그렇게 볼 수 네. 있겠죠. 자, 우리 김동신 회장님의 이야기를 좀 쭉 들어볼 텐데요. 우선은 사실 앞서서도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이 여성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해서 시작하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나 이제 한 20살 때부터 이제 부동산을 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고요. 20살 때요? 예,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제 그 꿈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이 가슴 속에서부터 이렇게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현대 아버님께서 옛날에 이 업을 하셨다고는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를 들었고 제 아버님이 네네. 일찍 조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듣기만 하셨겠군요. 예, 예, 예. 들었었는데 나중에 이 업을 하다 보면서 느꼈던 거는 나름대로 집안에 어떤 DNA가 있지 않았을까. 네네. 그래서 이 업을 할 때 나는 이걸 해야지라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그냥 꿈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입문하게 돼서 여기까지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왔던 것 같아요. 진짜 피는 못 속인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여성으로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려우셨던 점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어려웠던 거는 많았죠. 네. 어려운 것도 많았고 하게 되면서 내가 뭐가 부족한구나라고 깨닫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네. 그때마다 비전을 보고 프로젝트를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어떤 신념으로 이겨나갔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지금도 물론 뭐 곳곳에 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즐길 줄 알으면 된다고. 모든 것을 부딪혀서 해결하면 되고요. 즐길 줄 알으면 되고 욕심이 없으면 다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업을 하는 게 즐겁고 평생 내 천직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CEO 스토리 김동신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키워드를 통해서 이 김동신 회장이 어떤 분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키워드를 저희가 미리 좀 받아봤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를 보니까 뼈대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뼈대에 대한 키워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무슨 뼈대? 네. 이게 골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뼈대라는 거는 2013년도에 네. 제가 시인의 문에 등단을 했어요. 시인이요? 그때 제가 신인상을 받았던 시 제목입니다. 그때도 이제 부동산 개발하고 하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버님이 이런 업을 영위를 하셨고 예. 제가 또 이 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 집안 어떤 뭐 이렇게 뼈대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이제 항상 현장 포크레인이나 골조를 보면 항상 생각하게 되죠. 저게 사람의 뼈대처럼 아기의 어떤 것처럼 이렇게 그 10개월의 어떤 상고를 거쳐서 네. 이렇게 건물이 완성되는 것처럼 새끼 같은 마음으로 완성되는 것처럼 네. 그런 걸 느끼면서 그때 뼈대라는 시를 써가지고 그때 신인상을 받았었어요. 그렇다면 실례지만 네. 기억에 나시는 구절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글쎄요, 이런 내용이에요. 앞에 뒤에 하면 우리는 이런 집안이다, 뼛속까지 그렇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세가 길고 바람이 불어도 어떠한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는 이런 집안이다. 오늘도 나는 현장 골조를 보며 할머니의 그처럼 단단한 뼈대를 떠올린다. 그런 대충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진짜 하고 싶어 하는 일과 그리고 시인으로서의 어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던 그런 시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좀 뼈대. 진정성이 좀 묻어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시를 사실은 누가 이제 시인에 좀 등단을 해보라서 시를 썼는데 제가 이 시를 써놓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누가 이 시를 보면 어떻겠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줘라 저는 이게 좀 고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는 한 글자도 못 고쳤어요. 그거는 제 진짜의 마음이 담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글자 하나도 고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야 그래도 정말 진정성이 묻어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약간 날것이 주는 신선함도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그 뭔가 문학에도 관심이 있고 문예에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한중 문예진흥원 거기에서 지금 또 일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한중문예진흥원은 2014년도에 사단법인으로 외교부 인가받은 사단법인이고요. 제가 이사장으로 역임한 지는 한 6년 된 것 같아요. 시 짓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느낌이네요. 너무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사단법인 한중문예진흥원은 이제 말 그대로 한중의 예술인들의 교류, 장학생 지원 사업, 유학생 지원 사업, 통일을 위한 어떤 지원 사업 내지는 여러 가지 좀 광범위하게 사업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굉장히 신선합니다. 춤꾼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어요. 춤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저요? 좀 추시나요? 글쎄요. 춤을 안 춰본 지는 근데 춤꾼이라는 키워드는 왜 고르셨는지. 춤꾼이라는 게 이제 꾼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정말 굉장한 춤꾼을 발견을 했어요. 팀인가요? 예예. 예. 어떤 팀이죠? 진조크루라고 세계 1위 비보이 댄스 진조크루라고 이번에 파리에 가서도 전 세계를 석권하고 왔거든요. 어떻게 해서 또 지원을 하시게 된 거예요? 글쎄요, 그 친구들한테 지원이란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춤꾼들이 진조크루가 국위 선양을 굉장히 하고 있어요. 뭐 세계적으로 뭐 1위라는 타이틀보다도 무대를 했을 때. 태극기를 항상 펼치거든요. 태극기를 항상 펼치고 수없이 해외 수 없는 그런 행사나 대회에 가서도 항상 그때 태극기를 펼쳐요. 제가 봤을 때는 아이고 이런 기특한 친구들이 있나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외교를 하는 누구누구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한중문예진흥원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지만 이들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정말 국위선양을 하는 굉장한 친구들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 친구들하고 인연을 맺어봐도 되겠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인연을 맺어오신 거예요? 한 2년 정도 됐는데 오랜 기간은 아니었었는데요. 그때 이 친구들이 이제 뭘 계획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도움을 주고 싶었고, 근데 이제 이 시대가 이제 이게 팬데믹 시대가 오면서 이제 행사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못 하게 됐어요. 못 하게 되다가 이 근래에 이 친구들이 많은 소속사에서 콜을 했어요. 대기업 소속사에서 콜을 했는데. 이 친구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어려울 때 이렇게 조금 이 기획을 통해서 내가 좀 한다는 라는 의지를 비쳤을 때 그 마음이 고마웠는지 이번에 저희 회사 소속으로 해서 들어와서 같이 이제 국가를 위해서 춤꾼으로서 또 2024년 파리올림픽 때 금메달을 또 따야 되겠다는 그런 맞아요.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의기투합을 한번 해보자. 비보잉이 이제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잖아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시겠네요. 아유, 그럼요. 그러면 금메달 따면 뭐 저희 회사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영광이기도 하고 같이 영광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강렬하네요. 300만 원 냄비라는 키워드를 골라주셨는데요. 과소비가 좀 심한 거 아니십니까? 어떤 냄비길래 300만 원이나 하는 거죠? 아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직접 구입하신 거죠? 직접 구입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냄비가 그렇게 비쌀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이번에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모델 하우스 DP를 DP 용품을 제가 직접 구매를 좀 했거든요. 아,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저 사용은 집에서 사용하는 거는 아주 저렴한 걸 사용하고 있어요. 저렴한 걸. 그래서 우선 제가 그 유닛 아까 이제 유닛에 대한 어떤 동선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최고급 으로 해서 하이엔드 자재를 써서 정말 잘 그 해놨거든요. 호텔 부럽지 않게 정말 그 여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 야 정말 오너가 여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라고 다들 감탄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알다시피 그 선물에도 포장지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해요. 안에 있는데 이제 포장지를 이렇게 맞아요. 해놔야 뭔가 좀 제대로 그럴싸한 것 같고 이러는데 그쵸.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그 유닛도 저희가 저작권 등록까지 해놨거든요.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DP 용품이 그것을 또 빛내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유닛을 보니까 마침 딱 맞는 냄비가 있는 거예요. 이 냄비를 갖다 놓으면 주방이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여자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런 걸. 그래서 이제 그거를 봤더니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냄비가 아마 저렴한 냄비였다도 저는 그 냄비를 선택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딱 맞았으니까 이제 했었던 건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그 DP 용품을 제가 하면서도 굉장히 즐겁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은 특히나 예쁜 거 보면 또 마음에 드는 걸 보면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여자분들의 마음을 잘 읽어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싼 걸 꽉꽉 채우다 보면 당연히 그 유닛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비싸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회장님께서 하시는 사업 지는 비교적 분양가도 좀 저렴하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희 그 회사만의 어떤 노하우라고 할까요? 그 노하우를 좀 들어볼까요? 그 노하우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간에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저희 회사 자체 이제 브랜드가 있어요. 이제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타사 브랜드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그 뭐 하청을 하거나 이제 직접 또 현장에서 저는 직접 발로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같은 거를 놓고 굉장히 이제 좋은 자재이면서 저렴하거나 신소재이면서 이게 구성력도 좋고 이런 내구성도 좋은 것들을 초이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자재를 저렴한 가격에 곧바로 초이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선택을 그때그때마다 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내가 그때 저런 자재를 선택을 안 했더라면 이런 비주얼이 안 나왔을 텐데 요거는 요럴 때 또 안 하면 안 됐을 텐데 역시 내가 발품을 팔고 현장에서 살았던 현장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현실화되는구나라고 저도 언제 이게 해놓고 나면 감탄할 때가 있거든요. 제 자신이 내가 잘했어, 정말 잘했다. 그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뛰니까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노하우라는 거는 어떻게든지 자재 선택이라든지 그때그때마다 현장에 부합되는 자재를 선택해서 그때그때마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좀 요약해 보자면 발품을 좀 많이 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경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텐데. 그렇기도 하고 주변에 또 좋은 파트너분들이 있으세요. 좋은 파트너분들이 있고 이제 그분은 대기업에 납품하시는 분들이고 그분은 이제 저한테 하면서 굉장히 이제 또 같은 자재더라도 저는 이제 좋은 가격에 제가 직접 하기 때문에 똑같은 비주얼이 되고 똑같은 자재라도 그 가격은 되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그 노하우를 정말 배워보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김동신 회장님의 인생 철학이라고 하면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일 것 같고요. CEO시니까 경영 철학이 있다면 어떤 철학을 좀 가지고 계실까요? 글쎄, 경영 철학이라면 전체적인 저희 회사의 뭐 철학도 철학이지만 제 개인 철학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제가 여성이기도 하고 부동산 시장의 어떤 불모지에서 여성이 이렇게 해나가기에는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거나 그러면 절대 그걸 돌파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는 나를 믿는다라는 것이 저에 대한 키워드고 그것이 조금
저기한 부분이 아니라 겸손하지 않은 그런 표현이 아니라 나는 나를 믿는다라는 거는 정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내용도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좀 힘들 때마다 그래 나는 열심히 한 만큼 안 돼도 안 된 이유가 있으면 안 돼도 잘 될 거야 라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그게 여태까지 저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이제 사업을 해오는 그런 긴 기간 동안에 만들어낸 인생 철학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삶의 원동력이라고 조금 추상적으로 여쭤보긴 합니다만 나를 이렇게 좀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 그 원동력은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추상적이긴 한데 저희 어머니. 네, 어머니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2남 3녀를 키우셨거든요. 이야, 5남매를 키우셨네요. 예, 5남매를 키우셨는데 그때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치하고 항상 주셨어요. 네. 저한테는 항상 어머니가 얘기할 때 우리 복둥이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나는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살았어요. 그래서 초긍정의 어떤 마인드를 어머니가 심어주셨고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는 저희 가족은 한 달에 한 번씩 옛날에 좌담회를 했어요. 네. 정말 가족이 그런 거 하기 쉽지 않잖아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저희가 어머니 생각에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뭔가 90점이 필요한데 그거를 가족들이 모여서 자담회를 하는 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은 저녁에 식구들이 다 모여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때 참석 안 하면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또 화를 내셨어요. 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제 그런 것 저희 어머니의 어떤 그런 것들이 저희 그 가족을 또 지탱을 하고 저한테 초긍정 에너지를 주고 또 그런 것들이 정말 뼈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살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소원이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어떤? 네. 제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네. 뭔가 어머니 말씀을 하실 때 울컥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네. 지난 연말에 굉장히 바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바빴던 이유가 뭐 부동산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 여러 군데 이제 봉사활동 하러 다니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글쎄 이제 봉사라기보다도 이제 매년 이제 해 오는 일이고요. 네. 옛날에는 이제 해 연마다 연탄 봉사를 했어요. 네네. 연탄 봉사를 하다가 이제 근래에는 이제 연탄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김치를 해서 나눠서 했는데 이번에 김치가 금치가 됐잖아요. 배추값이 너무 비싸가지고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미리 준비해서 재료 같은 거 미리 준비해놓고 많으신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었거든요. 직접 김장은 좀 잘 담그시는 편이세요? 그거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잘 안 담그죠. 네, 냄비에 도움이 필요한 그렇죠. 그 기구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시군요. 자, 그런가 하면 작년에 특히나 또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네요. 하와이 주 상하원 의원이 주는 감사장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직접 가서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감사장을 받으신 거예요? 가지는 못했고요. 네네. 제가 이제 마스크를 조금 옛날에 우리 공장이 있어가지고 제가 공장을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예예. 뭐 그래서 마스크를 많이 조금 있어서 그때 하와이 한인분들한테 기부를 좀 해드렸고 여러 군데 제가 좀 닿는 곳에는 마스크를 여기저기 좀 기부를 좀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감사히 여기셔가지고 또 굳이 또 이렇게 안 주셔도 되는데 이게 너무 그냥 아무 조건 없는 마음이 감사하셨나 봐요. 그냥 그래도 굉장히 많고 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조건 없는 마음이 감사해가지고 꼭 이거를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오셔가지고 직접 이번에 주러 오신 거예요? 예예예. 예, 예. 또 오셔서, 그러면은 그 베풀러 가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하와이가 그렇게 살기 좋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꼭 한번 찾아뵙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네, 예.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김동신 회장님의 올 한 해 계획을 좀 들어볼까 해요. 올 한 해 계획은 비가 온 뒤에 더 단단해지잖아요.
그래서 2022년에는 정말 단단해지자. 우리 뭐 어머니도 있고 가족도 있지만 네. 우리 다우 KID 그다음에 진조그룹 우리 다우 KID 그룹에 있는 가족 들하고 또 너무 단단하게 네. 그렇게 지내보자라는 것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걸 또 이제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도입을 해서 지금 실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특별히 좀 중점적으로 두고 계신 사업이 있으세요? 지금 이제 해왔던 것처럼 서울 역세권 이제 부동산 개발하는 게 이제 중점적인 사업이고요. 이제 그간에 뭐 한두 필지 정도 해서 해놨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에 있는 것들이 마무리 되면 대구의 상반기면 다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 역세권 개발을 이제 또 본격적으로 또 해 나가야죠. 네. 자, 우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회장님께서 보시는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 네. 전문가시니까 예, 한 말씀 예. 부탁드릴게요. 네, 부동산 개발에 대한 가격이 조금 이제 올라가 있는 또 상황인데 지금 이제 토지 가격도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뭔가 특별한 상품 구성 그다음에 이제 그 분양받는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상품이 아니면 지금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의 경쟁력은 획일적인 어떤 부동산 개발이 아니라 각자 어떤 트렌드를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아낌없이 어떤 아이디어를 또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재료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것들 다양하게 접목을 해서 그다음 상품 구성을 했을 때만 이게 통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예측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자, 끝으로 그 부동산 디벨로퍼를 꿈꾸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시작을 하시려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 어떤 부동산 디벨로퍼라는 것이 네. 정말 힘든 과정이다. 라는 네. 것은 이제 누구든지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인허가부터 기획부터 분양까지 하는데 모든 것은 이제 그 부동산 시장도 맞춰줘야 되고 그러려면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되거든요. 내가 네. 오늘 아는 게 뭐 내일 통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반발짝 앞서가야 되는데 너무 한 발짝 앞서가다 보면 이 시장에서 그걸 또 못 읽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정확하게 그 시장을 좀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그 땅에 대해서 항상 분석을 하고 제가 잘 아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 땅을 애인처럼 대하라. 애인처럼? 애인처럼. 네. 애인처럼 정말 이렇게 옆에서 지켜봐주고 서로 연애하듯이 바라봐주고 그래서 이제 결혼에 골이 날 수 있게끔 네. 땅이 또 마음을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잘못된 인연이 되면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래서 우선적으로는 땅에 대한 애정을 쏟으면 쏟은 만큼 기획을 하면 한 만큼 그거에 대해서 땅이 또 보상을 해주고 그만큼 또 변모된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디벨로퍼를 임하는 사람분들한테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땅을 바라보는 진정성,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계속적인 트렌드에 대한 공부 이런 것들이 돼야지만 어떤 성공적인 사업을 좀 하고 디벨로퍼로서의 어떤 역량을 갖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지식뿐만 아니라 진정성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뭐 애정이 정말 듬뿍 묻어나는 그 본인의 어떤 일에 대한 신념도 확고하신 분인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